고3 수험생들 수능이 이제 135일 앞으로 다가왔더라고요. 맞네요. 135일 정확하게 예. 오늘이 135일입니다. 예, 정부가 사교육비 줄인다고 초고난도 문항, 킬러 문항 없애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이 또 혼란을 가중시키는 대결에 참여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. 네네. 이미 우리 학생들한테는 심각한 혼란이 와버렸고요. 저는 킬러 문항만 없앤다고 수능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. 변별력 없이 모두가 만점을 먹도록 문제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예. 당장 킬러 문항이 없어져 버리면 변별력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렇다면 중상위 정도의 문제가 또 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예. 오히려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고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.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수험생과 학부모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. 아니 얼마 전 교육부 장관 이조호 장관 오지 않았습니까? 그때는 이제 수능 관련이라든지 다른 이야기는 안 나누셨어요? 그 자리에서 부총리께서 내가 지금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수능 때문에 라고 네. 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뭐 다른 이야기를 하시려고...